악마와 걸은 사나이라는 영화의 로버트 존슨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노래도 연주도 엉망이지만 음악을 하고 싶었던 그가 돌연 사라졌다 고향에 1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신들린 연주와 노래 실력을 갖추고 돌아오게 됐거든요. 오늘은 그를 둘러싼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존슨이란 사람이 현 시대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아시나요? 19세기 노예 해방 선언과 함께 시작된 블루스, 그중 델타 블루스를 로버트 존슨이 완성했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멜로디는 적지만 엇박자에 중독성이 있는 리듬, 반복적 리프에 구슬프게 지어짜는 듯한 가성과 진성을 오가는 테크닉, 기존 블루스 형식을 한층 발전시킨 현대적 블루스를 완성했다고 말이죠. 그 외에도 역대 최고 블루스 아티스트들 중 하나, 이 레벨의 천재는 다시 없을 것. 그리고 지미 핸드릭스가 연주한 록앤롤의 기초가 되었고 블루스 기타 주법의 기틀을 세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력을 넘어 매혹적, 마법을 넘어선 마력, 연주가 아닌 주술. 이렇게 엄청난 평가를 받는 그는 사실 노래도 연주도 엉망이었죠.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실력을 얻게 되었을까요? 부모 몰래 극장 식당에서 기타 치는 모습 구경하기를 좋아했던 그는 가수들이 쉬는 시간에 막간을 이용해 무대에 올라가서 기타를 치고 노래 부르는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웬만해야지 너무 엉망이라 못 들어주겠다며 사람들이 야유를 했고 상황이 심각해지니 쫓겨나기를 여러 차례 겪습니다. 하모니카를 시작했다 뒤늦게 기타를 시작한 가난한 시절의 그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가수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현실에 처절한 그는 너무나 속상한 마음으로 터덜터덜 걷다 교차로에 서게 되는데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 교차로에서 몸집이 큰 악마를 만나게 됩니다. 악마는 그가 그토록 원하는 기타 연주와 노래를 주기로 하죠. 기타를 받아든 악마는 세상의 어떤 노래든 자동으로 잘 연주할 수 있는 기타로 만들어줍니다. 그 대신 원하면 언제든 그의 영혼을 가져가기로 계약을 하고 말이죠. 이때 악마의 아름다운 목소리도 함께 받았다고 해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는 갑자기 사라졌다 신들린 연주와 노래를 소화하니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만들어낸 그저 그런 소문일 수도 있지만 만취 상태에서 그는 악마와 계약했단 말을 한 적이 있으며 그 말을 멜로디로 붙여 노래로 만들기도 합니다. 노래 중에는 죽으면 시체를 고속도로 주변에 묻어주시오, 나의 친한 악령이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이라는 가사가 나오기도 하고 교차로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신에게 용서를 빌었던 가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주술이나 마력을 얻는, 그로 인해 나를 건들면 누군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공연 도중에 갑자기 돌아앉아 노래를 부르거나 노래를 부르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쉬는 시간에 갑자기 사라져 무언가 숨기는 게 아닌가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고 생전에 자신의 연주 방법에 대해 잘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라는 기이한 행동들이 그가 악마와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었죠. 천재성이 발현되고 그의 이야기가 가진 신비로움에 사람들이 빠져들고 소문을 들은 많은 이들이 미시시피로 찾아와 그의 연주를 듣게 되는데 그럴수록 그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연주하던 술집에 온 유부녀와 사랑에 빠지거나 취객들과 싸움이 잦았어요. 그러다 27살 나이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인은 알칼로이드 중독, 독살의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의 죽음에 악마와 계약의 대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죽음 이후에 27클럽이라는 저주받은 전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제니스 조플린, 짐 모리슨, 에이미 와인하우스, 지미 핸드릭스, 커트 코베인, 27살의 죽음을 맞이하며 단명하는 천재들의 대명사가 된 거죠. 사실 그가 정말 무엇을 해서 실력이 늘어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신들린 실력으로 갑자기 나타나 전설적인 아티스트가 되었고 단명을 하며 그를 둘러싼 소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거짓이라고 생각하기엔 여러가지 의문들이 남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악마와 만나 계약을 할 수 있다면 모두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오늘은 악마와 걸은 사나이, 블루스의 전설 로버트 존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